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밥을 직접 하셔야 되고 도라지나 호박은 소금에 절이고 청포는 데치고 고사리고기 양념해서 밥 위에 재료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50분으로 굉장히 길지만 그래도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스불은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묵부터 데치고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하고 나면 만약에 냄비가 하나밖에 없다면 묵을 데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을 먼저 데치겠습니다. 묵은 5 곱하기 0.5입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다 0.3인데요. 묵만 0.5예요. 도톰하게 너무 가늘게 썰면 묵은 부서지기 때문에 0.5로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데칠 거니까 잠시 둘게요. 그동안 먼저 작업해야 되는 거 절이는 거죠. 시험 볼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불리고 데치고 절이는 거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은 불려서 나오니까 따로 불리지 않으셔도 돼요. 호박은 5cm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오이처럼 똑같이 돌려 깎아줍니다. 0.3cm로 돌려 깎으면 돼요. 자, 실을 안 쓰기 위해서 돌려 깎는 거예요. 계속 돌려 깎으셔도 되고 양이 충분하면 그냥 껍질 부분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0.3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소금 두세 손가락 정도 넣고 이렇게 절여 놓을게요. 자, 물이 끓으니까 묵 데치겠습니다. 묵 색깔 지금 하얀색인데 투명하게 데치면 됩니다. 묵 데칠 때도 약간의 소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동안에 도라지 손질해 볼게요. 도라지는 비빔밥만 찢은 도라지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0.3을 맞추고 5cm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찢은 거 나오는 게 사이즈 맞추기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먼저 5cm를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0.3을 맞추고 길이 손질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일정하게 만들어 보세요. 도라지가 휘어서 썰기가 좀 힘든데요. 일정한 게 중요하니까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내가 썰은 재료들이 동일하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자, 도라지는 절일 때 소금을 좀 넣고요. 물을 살짝 축여서 이렇게 조물조물 절입니다. 그래서 도라지 절여서 두시고 도라지 이렇게 절여 두시고요. 그동안에 묵이 다 데쳐졌습니다. 묵은 투명하게 변했고 찬물에 한번 씻었고요. 그 다음에 물기는 그냥 가볍게 털어만 주셔도 돼요. 면보에 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럼 여기 다 들러붙고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소금 그리고 참기름, 그래서 소금 참기름으로 묵은 밑간을 합니다. 자, 냄비는 이제 밥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쌀이 불려서 나오는데요. 얼만큼 나왔는지 직접 재보세요. 물기 뺀 쌀 전량 다 사용하시고 계량컵에 이렇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 정도 있네요. 한 컵에. 그럼 물도 동량이에요. 물도 동량으로 넣어서 밥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2분,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8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력에 따라 달라요. 끓고 나서 1분 만에 끓을 수도 있으니까 끓자마자 바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고사리 해볼게요. 고사리 5cm. 고사리 양이 충분하면 손 부분은 지저분하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양이 없으면 또 사용하시면 돼요. 밥이 끓어서 불을 줄이겠습니다. 최대한 약불로 줄이고 시험 볼 때는 타이머 사용 못하니까 바로 시간 체크해서 8분 뒤에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채 손질 다 했으면 이제 고기 하는 거예요. 소고기는 결대로 채쌉니다. 근데 비빔밥에서는 일부를 다져야 돼요. 한 3분의 1 정도를 빼놓으시든가 이렇게 포뜨거나 써는 과정에서 조금 사이즈를 못 썰었다 그럼 그거는 따로 다져갖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대로 채썰어 보겠습니다. 완성은 5 곱하기 0.3인데 익으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기 때문에 한 6 곱하기 0.1이나 6 곱하기 0.2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 했으면은, 다 잘했으면은 그냥 일부만 떼와서요. 요거는 다져주세요. 이거는 볶음 고추장용입니다. 볶음 고추장 거는 다시 한번
긁으면 뒷날로 이렇게 다지겠습니다. 자, 다진 고기, 채썬 고기 준비했고 도마 한번 닦습니다. 자, 고사리 고기 양념합니다. 양념이 똑같습니다. 간설, 파마, 후깨첨. 간설, 파마, 후깨첨은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 양이면 한 큰술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작은술은 넘을 것 같아요. 이 비율도 잘 모르겠으면 한 큰술로 하고 조금 남는 거는 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설탕 반 좀 안 되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간장. 계속 이거를 하면서 아, 오늘은 한 큰술 들어가겠다, 반 큰술 들어가겠다를 하면서 배워가셔야 돼요. 파마는 깨 부셔서, 그 다음에 후추,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고사리와 고기에 양념하겠습니다. 다진 고기는 양념 안 했습니다. 다진 고기는 고추장 할 거니까 간장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자, 밥이 들썩들썩 하면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뚜껑을 비스듬하게 해 놓으신다든가 젖은 행주를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계란 준비하시고, 약간의 소금, 덩어리 어깨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포가 생기면 기포 떠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포가 안 생겨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절여진 도라지와 호박은 한번 씻어서 물기를 짜줍니다. 소금기 빼주시고 이렇게 물기 없애주시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밥은 8분이 되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 소리가 좀 빨리 나면은 밥이 누룽지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그 다음에 8분이 됐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1, 2분 정도 더 해주시면 돼요. 밥은 시간이 다 되어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뜸들이시면 돼요. 한번 섞어서 뜸을 들이셔도 되고요. 그대로 뜸들이셔도 되는 게 밥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충분히 수분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대로 두고 후라이팬 작업을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은 가장 먼저 지단이나 다시마를 먼저 하시고 하얀 거부터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는 물이 젖으면은 제대로 안 튀겨지기 때문에 다른 그릇이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단을 먼저 해볼게요. 물은 약하게 하시고 기름 코팅 합니다. 비빔밥에서 지단은 고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계란을 다 하시면 됩니다. 위에 고명으로 조금만 올라간다면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밥만 해도 괜찮아요. 노른자 반대편도 익어서 꺼내고요. 흰자, 네. 천천히 다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마 튀겨볼게요. 다시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고 기울여서 튀겨보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세면 안 되고요. 물기 없는 젓가락 이용해 주시고 젓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젓가락 주변에 기포가 생기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 한 중간불이나 약불 두시면 돼요. 다시마 주변으로 기포가 생기면서 카키 색깔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마가 변하면 딱딱해지고요. 식은 후에 나중에 부시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기름은 키친타올에 흡수시켜서 버리신다든가 아니면 물기 없는 그릇에 이렇게 모아놓고
다른 재료 볶는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재료는 도라지죠. 묵은 볶지 않아요. 묵은 데쳤어요. 자, 묵은 볶으면 부서지니까 묵은 볶지 않습니다. 도라지 갈색 나지 않게 볶아주시고, 도라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볶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도라지 볶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조금 없으면 더 둘러가면서, 자, 호박 볶을게요. 호박도 약한 불로 볶아주면서 한 1-2분 정도 재료를 익혀줍니다. 호박이 투명해지게 볶아주세요. 호박은 애호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주키니 호박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죠. 고사리 간장 양념한 겁니다. 약불로 타지 않게 1분 안쪽으로 볶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예요. 채썬 소고기. 소고기 모두 볶았고요. 그 다음에 볶은 고추장입니다. 팬을 물로 닦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서 이렇게 키친타올로만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두르고요. 다져놓은 소고기를 덩어리지지 않게 볶아줍니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시면 밥에 흐를 수 있으니까 참기름 많이 하지 마시고, 고기가 겉면만 이렇게 익으면 설탕 반 큰술, 조금 적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 물 한 큰술,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고추장 농도가 되게 밥 비벼지기 쉽게 고기 익을 때까지 살짝 다시 한번 끓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센 불로 끓이지 않고 약한 불로 튀니까요. 자, 이렇게 볶은 고추장 만들어 두었습니다. 밥 준비해 볼게요. 밥은 뜸이 다 들여졌고, 자, 10분 정도면 뜸이 들여집니다. 그래서 팬 쓰는 동안에 뜸을 들이는 거예요. 자, 밥도 하나도 눌러붙는 거 없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전량을 다 담아주세요. 밥을 담으실 때 약간 윗면을 편편하게 담아야지 재료를 올리기가 좋습니다. 가장자리는 가지런하게 살짝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다고 꽉꽉 눌러 담으시면 안 돼요. 자, 지단 한번 썰어 볼게요. 지단은 5cm. 두께는 0.3cm. 노른자도 같은 사이즈로 썰어 주세요. 지단 끝에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음 돌려 담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하얀 색깔 3개는 떨어뜨려 놓으시고 검은색 2개는 또 따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화롭게만 놔주세요. 자, 저는 그 옆에 검은색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놓으실 때 밥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놓으시는 게 이쁘지 않을까요? 일자로 가지런하게 놓으셔도 괜찮고 동글동글 말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재료의 양이 비슷하게 모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볶은 고추장. 만약에 비빔밥 할 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덜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후라이팬에서 바로 담아주시면 돼요. 고추장 위에는 튀각. 밥은 반드시 익어야 됩니다.
채점할 때 밥이 안 익으면 이거 합격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익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 하나라도 빠지는 재료가 없도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완성되었습니다.